화를 숨기고 참으면 병된다고 하죠. 그런데 크게 화를 내거나 자주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건강에는 해롭다고 합니다. 버럭하고 크게 한번 화를 내면 그 후유증이 일주일이나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. 단순히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이 화내는 기술이야말로 건강을 위해서 꼭 습득해야겠죠. 나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서도 말이죠. VJ 특공대 다음 주에도 풍성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